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대동스틸 되겠고요. 코드번호 048470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동스틸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아니 뭐 증시가 무섭네요. 뭐 철강주 여러가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조금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 올랐죠. 뭐 그 외에도 동양의 스틱, 스텝 이런 것들. 아 근데 이 현상을 봤었네요. 근데 오늘 뭐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포스코 가공센터 전반의 재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죠. 중국이 5월 1일부터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를 발표하면서 철강제 가격 상승 기조가 올해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에스텍 같은 종목들 잘 찾아 놓으시면 앞으로 좀 크게 수익 날만 하거든요. 특히 뭐 대동스틸도 아직까지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오늘 뭐 증시가 엉망이니까 이렇게 하락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외인이 요번에 크게 올랐을 때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뭐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자, 대동스틸, 동양에스텍, 부국철강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면철강 한번 볼까요? 사면철강. 사면철강은 그래도 1300억 정도 되네요. 동양에스텍은 1000억 선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 정말 빅사이클이죠.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는 다시 없을 좀 호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많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뭐 꾸준히 좀 살펴봐야겠지만, 대동스틸을 어쨌든 오늘 처음 보는 종목인 만큼, 조금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인천에 위치하고 있네요. 임형기, 임주희 각자 대표이사 지금 맡고 있고, 철강제 상품, 철강제 제품 뭐 이렇게 주요 매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 수는 자 38명에서 39명으로 조금 늘었네요. 그죠? 조금 는 상태고, 뭐 자본금 변동 내역은 2002년도 외에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 재무 분석 한번 볼까요?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매출 따라서 뭐 이게 오를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 아무래도 요번에 많은 선반영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사실 지금 조금 안 좋더라도 오히려 그게 요번에 뭐 흑자 전환으로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었으면 요번에 흑자 전환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이고, 뭐 펀드멘탈 비교를 해보자면 하이스틸이 굉장히 좀 좋아졌네요. 그죠? 대동스틸은 800억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데에서 조금 저평가 돼 있는 거 저는 매수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선 매수를 하기가 어렵죠. 오늘도 사실 좀 상승 나와 주는 듯 하다가 좀 빠졌거든요.
어제 오늘 다 증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증시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증시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대동스틸 뭐 많이 올랐지만 지금 아직까지 철강에 대한 그 열기는 좀 바로 식어들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저기 뭐 이제 더안 오르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도 그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동스틸 아직도 저기 시총이 천하게 안 돼요. 추가적인 상승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면 이제 도입부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유의하시면서 앞으로 꾸준히 수익 쌓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 좀 옆에서 많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좀더 자세하게 알려볼 거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자 여기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나오거든요. 내일도 나올 거고 여기 시황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주식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된 상식이나 내용 검색하시면 뭐 예를 들면 대동스틸 검색하시면 여기 이제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럼 무상증자 나오죠. 그리고 뭐 캔들 분석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도록 자료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주식 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전 무료고요. 회원가입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